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배경 화면을 제가 여러분께 산으로 이렇게 띄워놔 봤어요. 여기 숲 보이죠? 숲. 이건 산이고 이렇게 여기도 산. 제가 이렇게 산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도 이 숲이라는 게 있고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나무를 보지 말고 뭐요? 숲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숲을 먼저 공부를 할 것이냐, 나무를 먼저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무를 먼저 공부하지 말고 숲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독해 지문을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숲. 이걸 숲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숲. 그럼 나무는 뭐냐? 그럼 나무는 이거의 나무라고 생각해요. 이한 문장이 이 나무. 이렇게. 근데 이 정도 나무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이거죠. 부사를 찾아 밑줄을 그어 그것을 꾸미는 맛을 찾으셔. 이렇게. 자, 부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 부사를 찾아서 이렇게. 이런 공부는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장도 해석을 못 하면서 지금 꾸며주는 말 찾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 대부분의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명사형이나 또는 이러한 관사형을 가르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셀수 있는 명사면 이렇게 어를 붙여야 되고, 셀 수가 없으면 어를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I bought new coat요. 이거 틀렸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이게 코트가 셀 수가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거요. 초등학생들한테 이러한 나무를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 몰라도 우리가 이 문장이 틀려 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도 이 문장을 해석을 할줄 아는 게 1순위다니까요. 나는 샀습니다. 새로운 코트를 어제.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석이 안 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를 쓸 것인지, 덜을 쓸 것인지, 이런 거, S를 쓸 것인지, 이런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해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푸는 문제죠? 이거요. 어를 쓸까요? 아니면 X를 쓰지 않을까요? 이런 거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이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아, 너무나 쉬운 문장이죠, 이거요. 이 정도 문장. 물론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할줄 알고 이 문장을 풀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문장뿐만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구문 독해책 봐봐요, 여러분. 이런 긴 문장 초등학교 3, 4학년들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다면은요. 근데 이런 거 배우지 않고 뭐 배우고 있어요? 관사를 쓸까요, 말까요? 이런 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 거, 아, 머리 아파요. 저도 문법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머리 아프다니까요. 근데 막 이거 해석도 안 되면서, 이거 해석도 안 되면서 막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어머님도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흥미가 올라갈까요? 흥미가 떨어질까요? 스스로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영어를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전치사 편입니다. 예. 전치사 편.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봐봐요. 우리가 in, on, 그다음 at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이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in을 쓴다.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 on을 쓴다. 우리가 적은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을 쓴다. 이런 걸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이에요.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런 문장 해석도 못하면서 막 with, 언더, 인, 이런 거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나무잖아. 이런 나무. 아니다니까요. 숲을 공부해야 돼. 이거 문장 해석이 되고 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니까. 근데 아쉽게도 우리 대부분의 어린 초등학생들은 이 나무를 먼저 공부하고 있어요. 뭐 아이들한테 이거 해석을 해봐라. 해석 못합니다. 이거 제 전치사, 구문독해 전치사편을 들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해석 정확하게 하는 애들 별로 없다니까요. 초등 3, 4학년들. 대신에 막 배워가지고 배워도 영어 실력 하나도 늘지 않는 이러한 나무 이런 것을 쓸까?
이런 거 공부해야 아이들이 실증만 늘고 싫어지고 이러는 요소예요. 그냥 해석을 시키라고 해요, 해석을. 그래야지 아이들이 영어를 좀더 쉽게 접하고 공부를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저랑 공부한 친구들 있죠? 구문듣기 기초요. 초등학교 4학년은 뭐 3개월, 5, 6학년은 한 2개월 정도 하면 이 구문듣기 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게 심화입니다. 이 심화가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아이들한테 문법을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숲입니다. 이게 숲이에요. 작은 숲이야, 숲. 여러분. 이게 숲이다니까요. 숲. 숲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관계대명사, 준동사, 분사, 분사구문 이런 거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해요. 그 증거 영상을 제가 지금 올려놓고도 있잖아요. 많은 증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늘려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고 나서 여기에 my의 소유격을 쓸 것인지 아니면 the를 쓸 것인지 이때 나오는 to를 쓸 것인지 as을 쓸 것인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한번 봐볼까? 이런 공부가 돼야지. 아니 이것도 이 해석도 안 되면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말이지 방구지? 이거 모르면서 막 is 쓸까? are 쓸까? 이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학부모님 여러분. 근데 죄송스럽게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문법에 꽂혀있어. 전부 다 아이들이 죽도록 문법 공부를 시켜요. is 쓸까요? are 쓸까요? 전치사 to를 쓸까요? ing 쓸까요? 동사의 원형 쓸까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바꾸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서태지도 아니고 서태지가 되려고 노력 중인데. 근데 일단 현명하신 어머님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이들을 위해. 제 강의를 듣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오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요. 문법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그때 알아보자고요. 이거 해석도 못하면서 이거 뭔가 이거 답이 뭐지라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영어가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것도 알고 이것도 해석이 되면 좋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보통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가지? 이거 못 들어가지? 이거 못 들어가지? 고민하는 사이에 이 숲을 놓친다고요. 나무 보지 말고 이 숲을 먼저 공부를 하자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 공부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문법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왜 문법부터 하지 말자? 문법 하면 해석이 안 느니까 쉬운 해석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문법 공부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 답을 알아. 아, 이게 답이 뭔지 알겠단 말이야,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 못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답을 몰라도 여기 있는 답을 몰라 우리 아이가. 근데 이거 해석할 줄 아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나요, 어머니? 판단은 학부모님의 목입니다. 아, 우리 아이가 난 답만 찾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하시던 대로 문법 계속 죽어라고 시키세요. 우리 아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이 문장이 해석이 잘될때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아봤어요. 나무냐, 숲이냐. 제가 초보 강사였을 때 저도 문법만 죽어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아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안 느네?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 왜안 늘지? 아, 그첫 번째 이유가 뭐다? 아,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이 안 누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해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제가 고민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기초구문 독해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위한다면 문법 공부 좀 나중에 시키셔도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서 공부시켜도 늦지 않는다니까요.